끝. 됐고. 그래갖고 낚시를 담가보고, 네. 낚시를 담가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와인 따서 사든가 해보자고. 예. 지금 배가 조류의 방향이 좀 낚시하기 불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지금 그러니까 낚시하기 편리하게 가게 그러니까 보조줄을 하나 달고 있는 거예요. 이 전문용어로는 뭐 선장님들은 이걸 뭐 와이닷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와이닷이라는 거는 뭐 어떤 선박에 서는 모양을 줄의 모양을 가지고 와이닷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한 그 명칭은 모르겠고 여하튼 자연의 원리를 인해서 낚시하기 편리하게 줄을 그러니까 보조줄을 하나를 더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선장님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저 뒤에다가 많이 앉아도 돼요. 바로 팽팽하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줄을 이렇게 풀어주면 배가 방향이 돕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잡아놓은 줄이 돌죠. 자동으로 싹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물 비춰보세요. 모양이 와이래. 예, 그래서 와이다시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줄이 펴지는 모양이 와이래. 네, 제가 이렇게 선물 바라보고 이렇게. 이렇게 돌죠. 정확하게 섬을 보고 돌잖아요, 제가. 이걸 이제, 뭐, 선장님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니, 이 프로그램 이런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감독님. 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배 따라다니면서 일했어요. 정말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배를 이렇게 좋다기 이런 게 없어요. 발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악셀에다라고 하죠. 변속기에요. 변속기는 그, 굵은 낚시 바늘에 고래 심줄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굵은 바늘, 그 바늘 큰 거 물어가 스펀지 달라고 조금 당기면 성격나고. 그때부터 저 배 따라다니면서 일했다니까요. 뭐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는데,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그런 쪽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배들이 있거든요. 그 일하신 삼촌들, 선장들, 뭐, 갑판장들 따라다니면서 많이 했죠. 재미삼아. 그게 이제 어릴 때 그런 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써먹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뭐 많은 마리수는 아닙니다. 많은 마리수는 분명 안 될 것이고 그래도 운이 좋다면 부실 손맛 정도 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생 또 선장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을 조금 제가 아는 상식을 전달하려고 나왔고 또 나중에 저녁에 몰라 그리고 그러니까 갯바위 가장자리까지 바짝 붙여서 한 그런 낚시 한번 나가보려고 부랴부랴 감독님 오시다가 촬영 한번 해보자. 네. 자, 저도 재배해서 한 마리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 예. 저희 그 생도 흘림 낚시는 참 오랜만이다, 그죠? 기억도 잘 안 나요. 언제 했죠? 제가 요즘 뭐 한치 까치 뭐 이런 거 잡으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서 언제 했는가 기억도 안 나요. 감독님 기억이 납니까? 한참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 때마다 조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4월달인데 생선 4월달에 거기 잘 안 됩니다. 본 시즌은 5월달부터죠, 그죠? 5월달에 좀 대구리들이 좀 움직이고요. 본 시즌은 6월이 되면 이제 마리수 좋아하는 거죠. 매년? 저희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 생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감독님 아시죠? 생도 제가 옛날에 뭐 자꾸 옛날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뭐 지가 뭐 이런 그 산정인들이 저기 영도 하리 가면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메다급 되는 것도 많이 잡은 적도 있어요. 80매 하나는 9장 90인가 하여튼 1m나 조금 안 됐었는데 물어요. 그런 애들 여기 있다니까. 해보자. 오늘 조류가 좀 빠르죠? 조류 뭐 딱 좋습니다. 좋아요. 참돔 낚시에 특화된 조류. 네, 딱 좋습니다.
뭐 저희들 운 좋으면 부실이 손맛 정도 한번 볼 수 있겠나 싶은데. 아니 근데 이 프로님 오늘 저 시작부터 영수형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 오늘 거기 오늘은 영수가 선장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바다에서 아 트레이닝 트레이닝보다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를 안 낼 수도 없고 또 화를 낸다고 해서 영수가 또 그걸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여기서 뭐 조금 제가 아는 상식을 전달하는 뱃일 전달하는 그건 멈춰야죠. 그러고 뭐 약속했어요. 제가 욕하고 한 푼차도 지 기분 안 나쁘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번 뱃일을 하는 거를 배워보고 싶어하는 영수한테 내가 또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지한테 뭐 감정이 있어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아니 저도 영수 형이랑 좀 오래됐는데 갑자기 선장님을 하시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영수가 사실은 좀 똘똘했거든요. 지금 똘똘하잖아요. 근데 이 뱃일 이걸 딱 배우고 나서 아 띠방해진 거 비슷하다. 뭐 정신도 없고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지. 띠방한 모습이 아닌데 와 아닌데 내가 이 모든 이 운영권을 영수한테 내가 다 맡기고 이랬는데 이때까지 와 내가 뭘 믿고 맡겼는가 모르겠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바다에 오면요, 여러분들, 뭐, 갯바에서 안전하게 선장님들 모시다 드리 낚시만 하다가 이 뱃일이라는 게 이게 선상, 이거 하면 겁납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겁 많이 먹었어요. 또 바다라는 게 또 왜 음악에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이런 걸 해야 되냐면, 저희들이 운전을 할 때 서울을 갑니다. 서울을 가는데 초보 여러분들이 면책 따자마자 서울까지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가다가 한계령에 눈이 와가 있다. 폭설이 내려가 있다. 길이 막혔으니 사고가 났으니까 돌아가세요. 등등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그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줍니까? 와서 본인이 해야 돼.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런 게. 날 좋은 날 조류 약할 때 와서 밥 먹고 낚시하는 거 아무나 다 합니다. 근데 뭐 바다라는 게 안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수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게 요 생도 쪽, 요쪽에서 닭발이 하는 배 선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데 여기 제가 아는 한국에서 5대 위험한 데 들어가는 섬입니다. 제가 앞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도라는 곳이 왜 위험하냐면요. 썰물이 내려옵니다. 그제쪽에서. 그제쪽에서 썰물이 내려오는데 수심이 70, 80, 60m권에서 갑자기 급경사로 20m로 떠오릅니다. 그다음 밑에 끓는 물, 그다음 이 입구가 좁아져요. 물이 빠지는 입구가. 그 입구에 들어온 물들이 많은 양의 물들이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조류가 오죠. 그래서 생도 낚시가 쉽지는 않은데. 형님 진짜 우리 촬영 때문에 배 산 거 맞아요? 편하게 촬영하고 싶다고 배 산다 그랬잖아요. 촬영도 하고 돈도 벌어야죠. 돈 안 벌고 촬영이 되나 돼. 근데 막상 나왔는데 오늘 처음 생도로 나와서 다 놓고 했는데 솔직히 긴장도 많이 되고 동근이 형이 많이 앞에서 잡아주고 하는데 솔직히 긴장 많이 돼요. 낚시할 때는 낚시를 하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내가 선주가 되어서 선장이 되어서 이제 배를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두려움도 앞서고 뭐 동근이 형이 있으니까 뭐 큰 걱정 없이. 야야야 내 믿지 마라. 네가 배워라. 나도 잘 못한다. 나도 뭐 많은 경험은 없다. 큰 사고만 안 나면 돼요.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동근이 형도 지금 항상 이야기했잖아. 따뜻 이상 생기면 딱 버리고 집에 가면 이제 딱 30만 원 안 한다. 동생 다칠까봐 조용히 좀 해보이소. 동생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끼들라노. 어렵게 말문 터지갖고 이야기하려는데 내 형치가 집에 가버려도 니 다 빼고 온다. 동근이 형이 이제 혹시라도 동생이 일하다 다칠까봐 처음부터 험하게 가리키고 그래도 나중에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잠깐 화도 내고 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그 이해를 못하고는 일을 같이 못하죠. 참고 이제 나중에 내 손에 익어가지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참고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러고 있다가 야간에 또 볼락하러 갑니까? 예. 하루 종일 배 있겠네요 오늘.
제가 뭐 할 일 있습니까? 와, 감독님 이거 한번 달아주십시오. 거꾸로 달아놓은 거예요. 뭐라 그래 가는 겁니까? 이거 와, 용사님 좀 DB가 낀가도 와, 눈 안 보이가 막 억지로 낀가네. 거꾸로 낀가나 보네. 아니, 저렇게 보면 종을 만들었네, 종을. 맞네. 와, 뭐, 눈 안 보이가 막 억지로 낀가 하는데, 씨. 거꾸로 낀가 보네. 아, 돌아보, 돌아보. 이래가 낚시한다고, 아이고. 아유, 시청자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와, 이래가 합니다, 이래가 해. 육수야, 조수공 뭘 만들었다고? 종 모양을 만들어놨네. 육수야, 네 형이 좋아서 여기로 온 건 아니지? 옆에. 뭐 추워서 온 것 같습니까? 네 딱 그 건너에 재킷 있다가 뭐다 딱 시작하고 바람 막더만 형 옆에 싹 오네. 형이 외로울까 봐 왔다 아이가. 하나도 안 내려온대. 네. 저서 보니까 좀 쓸쓸해 보이더라고. 한 3일은 형이 막 죽을 듯이 쉴 것 같은데. 발 아프다고 막 해갖고. 와, 니게 선상낚시 좀 좋겠네. 밑밥만 뿌리되고. 어? 네? 밑밥만 뿌리되고. 고기 안 물리서는 잼질 한번 하면 안 되겠나? 혹시나 잼질. 물고 있는데 잘 뺄까 싶었어. 자동 잼질. 어? 별면 그냥 자동으로 잼질 된다. 아니, 니 형이 좋아서 니가 오진 않을까? 죽어서. 그래, 춥나? 지금 4월달인데. 벚꽃 다 짓는데. 어저께, 와, 진짜 춥던데. 밤에. 형, 어제 봤지, 형? 반팔띠 딱 입고. 어? 잠바 입었다, 아닙니까? 그럼 바람막이 잠바, 니는 뭐 동호님도 추위 많이 타는데, 어제는 신기하대, 뭐. 니 때문에 간에 불이 나서 하나도 안 춥다, 뭐. 띨띨하, 요새, 마. 어? 아니, 어제 내가 뭐 띨띨하, 형이 뭐 있나? 니 어저께도 줄 못 가라니까, 니 한방역으로 돌려가 형한테 욕돌 못 따고, 어제 밤에도. 아, 그럼 손이 안 익으니까 그런 거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야, 똑똑똑 풀어놨더만, 저쨌건 달라드는 반항이 그러면. 치료 한다네, 진짜. 얼마하면 달라드나. 근데 오늘 한 마리, 90년도 한 마리 물면 재수인데, 그죠? 아, 저, 며칠 내내. 저 지깅 아닙니까, 저 앞에? 며칠 내내 무신이 물었다던데. 와, 밑에 그렇어. 풀어줘라, 풀어라, 풀어줘라. 많이, 많이. 5번. 둘, 셋. 야, 이거 보인다, 잠깐만. 와, 유자에 또 전설이 나오네. 유자 묶고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 아니다. 뭐 하나 물었어요. 왔어요, 왔어. 와, 하나 날라오는데, 날라옵니다, 날라와. 스키. 줄 점프, 용수 줄 점프. 그렇지. 와, 스키. 오, 한 마리 했다. 아니, 거기라니까. 거기 아니다. 바닥이다고, 막. 벌써야. 세기 아이가 세기. 저기, 쏜데. 선빙이 있으면 뭐 있다? 선빙이 있으면 뭐 있다? 선빙이 있으면 물고기도 있겠지, 친구들. 볼라, 이것이 선빙이 있으면 볼라 있다며, 손님한테. 자, 항상 반가운 일이죠. 어종이 고기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종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거 가다 뒷줄 잡아 좀 뛰어도 안 됩니까? 됩니다. 네? 됩니다. 와. 오. 다 된다, 써. 진짜 다 되네. 다 잡네. 와. 큰건 아니고, 뭐, 조금씩 잡는데. 일단 생선 아이가. 오, 참다, 아, 왜 빠졌나? 아, 빠졌다. 빠졌다. 아이고, 얘 걸린다. 얘 걸리가지고 생각한 공인 줄 알았는데 구구구구 하다 얘 걸리가 툭 떨어지면 그게 빠지는 거야. 딱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야. 자, 요럴 때는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지. 근데 줄 풀리 나왔다면서요? 응?
아까 내 줄 풀리지 나갔다는데. 그게 걸리는 거 아까 돼. 아까 거기서 되니까 걸리가지고 뒷줄이 줄이 이제 조르 타고 빠져나가는 거지. 삼동 흘림 낚시를 하는 방법 그리고 채비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드는 생도에서 참돔이나 부시지를 상대로 낚시를 하시려면 일단 로드는 무조건 2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2호대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로드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요즘 뭐 나오는 뭐 50대나 뭐 47대 또 43대까지도 사용을 하면 굉장히 유리하죠. 챈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배 뒤쪽에 이렇게 보면 어떤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에 저항도 좀 덜 받고 그리고 거기를 컨트롤 할 때도 조금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조금 짧으면 짧은 데가 좋다. 그리고 대는 액션이 2호대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됩니다. 참돔이 사이즈 작은 녀석이 주중입니다. 뭐 40에서 50이 주중인데 한 번씩 7자, 8자 이런 녀석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 상대를 또 해야 하고 또 참돔 낚시를 하다 보면 부시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부시리를 상대를 하려면 2호대 액션 이상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릴은 무조건 5,000번이 넘어가야 합니다. 5,000번. 5,000번이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원줄을 무조건 200m 이상 감아서 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조리가 좋은데 200m 감았는데 저도 지금 조금 줄이 모질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감을 수만 있다면 한 400, 450m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목줄은 목줄은 4호부터 한 7호 정도까지는 꼭 준비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늘은 참돔 전용 바늘 12호 이상 그리고 부스지 전용 바늘도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중지라죠. 수중지 쿠션 고무나 뭐 수중지는 조류가 약할 때는 발밑에서 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수고무를 한 B부터 한 2호까지 준비를 하시면 그 조류의 속도나 조류의 방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적당합니다. 자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그 저희들 도래라고 하죠. 도래를 가급적이면 조금 사이즈 큰 녀석을 달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도래에도 무게가 있거든요. 그 무게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생도에서 낚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상식을 깨야 돼요. 뭐 분납을 뭐 한 개, 두 개만 한다.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납을 저희들 많이 할 때는 4개, 5개까지도 합니다. 심지어 뭐 한 30m 떨어지게 하나씩 부실 때도 있고요. 조류에 따라서. 자 그리고 목줄의 길이는 적당히 주면 됩니다. 목줄을 뭐 꼭 뭐 4m 줘야 된다, 3m 줘야 된다. 뭐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목줄은 1m 이상만 적당히 본인이 대상을 만났을 때 채비 회수를 할 때 어떤 컨트롤에서 자기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건에서 하시면 되니까 뭐 장비를 구매하시고 이제 올해부터 여기 생도권 아니면 뭐 저기 부산 외섬권 흘림 낚시 한번 해보고 싶으면 그렇게 장비를 구매하시고 오시면 충분한 손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한번 오셔서 정말입니다. 5월 중순이 넘어가면 굉장히 잘 뭡니다. 첫 캐스팅에 거의 입질하곤 하는데 물때 잘 맞춰서 오시면 안전한 낚시로 재밌는 낚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태님! 아니요. 밑방구 잤는데! 안 잤어요. 네, 안경 벗고 낚시하면 안 되겠다. 네. 형님 눈을 봐야 되는데 선글라 시키고 있지. 자는 거 안 자는 거. 야, 낚시꾼이 자면 안 자나? 실컷 도수는 거 비싼 거죠. 도수는 한테만. 낚시꾼이 자면 안 되지, 안만 고기가. 안 잤다니까요. 안 잤어요. 안 잤다고? 자는 거? 이쪽 그냥 뺐다가 이래 있던데. 아니, 그래. 야, 아니. 야, 영수야.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이렇게 있어라. 손가락 내려가면 잔 거다. 이라고 이렇게. 그래. 몸좀 잔 거다. 우와. 자네, 자. 한 10분 낚시하는 고기 안 보이지? 자뿐에. 바람 딱 피해가.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해 들어오거든요.
바람 피하고 해 들어오거든요. 저 딱 강한 데. 아까 뭐 내가 외롭게 보여서 왔다는 거. 영수 형이 많이 출세시키 좋지. 테레비도 나오게 해주고. 어? 감시도 닦게 해주고. 손 안 흔드네. 아이고, 좋은 고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수야, 한 마리 왔다. 좋은 고기는 아닌데. 입질이야. 뭐가? 한 2m 갖고 가네, 2m. 아이고. 어, 뭐가 무기는 무너 빠지게. 딱 걸리는데. 뭐야, 뭐야. 결국은 없다는 이야기. 예,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뭐 시즌이 아닙니다. 시즌이 아니고 오늘은 뭐 우리 손영수 씨 조금 생도에 단논 방향, 그다음 밭을 운영하는 거, 그다음 배를 돌리는 거 등등 여러 가지 가르쳐주는 하루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그냥 들어가기 좀 그렇죠. 저희는 뭐 사실은 선상낚시 할 때는 밑밥을 한 두 박스 정도 가와야 됩니다. 가와야 되는데, 저희도 사무실에 있는 거 한 8장, 9장 정도 갖고 와서, 충분히 좀 많은 양을 약 2시간 정도 뿌려봤는데, 아직 시즌이 빠른 건 당연한 거겠죠. 혹시나마 지나가는 부시리가 한 마리씩 보인다고 제보를 받고, 부시리가 한 마리 정도 물어주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역시 뭐 부시리도 분집생이지만 이 낱말이거든요. 지금 시즌에 부시리도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뭐 항상 이렇게 촬영만 하면 있죠. 해보상 바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 제가 바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바람이 또 갑자기 불고 오늘도 좀 많고 또 나중에 시행 안카들 작업하면서 우리 영수 또 가르쳐줘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 제 혼자서 하기로는 뭐 충분하지만 영수 좀 가르쳐주면서 하기로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바람이 더 일어나기 전에 약 10분 정도만 더 해보고 또 철수해서 항해 저희들 들어가서 간단하게 식사 해결을 하고 저녁 낚시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볼락은 저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저랑 같이 있는 영수가 볼락 캐스팅 낚시를 좀 합니다. 좀 하는데 오늘 뭐 목표를 약 20cm 정도 되는 볼락 캐스팅 게임으로 갯바에 가까이 가장자리까지 붙여서 뭐 한 10여 수 한번 목표를 잡아보고 전화해 볼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아이고 영수야 이래 되겠나 무겠나 잡아 되겠다. 아이고 영수야 나중에 앙커 올리다가 혹시 노을이나 바람 때문에 못하면 앙커 버리고 가자. 어? 네. 앙커를 먹고 잘했어. 44만원 뭐 아까 뭐 하여튼 뭐 나중에 해소하면서 안전의 위협을 느낄 때는 과감하게 커팅 맞나 이거? 예 오전에 저희는 부산 영도 생도에서 혹시나마 뭐 한 마리 될랑가 낚시를 약 2시간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역시나 시즌이 빠르다. 되지 않는다 해서 저녁에 간단하게 항으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지금 이제 현재 시간 6시 넘어가네요. 한 7시부터 낚시를 진행한다고 보고 볼락 루어로 지금 애들 이용한 루어 볼락을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저희들 어저께 저녁에도 나와서 사이즈 큰 녀석 몇 마리 만나고 했습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 수중녀가 이렇게 카메라 앵글에 잡힐 줄은 모르겠지만 검은 수중녀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을 또 보면 몰들이 녹아서 떨어져 나간 몰들도 있고 또 덜 녹아서 아직 나가지 않은 몰들도 있지만 몰 사이를 공략을 하고 수중녀 특 주의
요와 여 사이를 공략을 해서 요거로 볼락을 한번 해보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현재 어제보다는 내부 사항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저께는 거의 뭐 서지를 못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시원한 입질을 그냥 볼락은 한 20, 한 2, 3 되는 사이즈 녀석들이 그냥 훅훅 가져가는 그런 입질을 받았는데 오늘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어저께 바람도 너무 강하고 해서 저 앞쪽에 있는 수중에 밑에 있는 까만 녀 저 주위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캐스팅이 안 됐어요. 캐스팅이 안 돼서 뭐 캐스팅 볼을 달았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옮기는 형식으로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무게가 무거우니까 바닥에 너무 빨리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배를 조금 더 가깝게 붙여봤습니다. 현재 배를 놓은 자리는 굉장히 잘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이달이 계속 배를 놔봤는데요. 바람의 영향, 노을의 영향으로 쉽게 놓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배를 일단은 최대한 캐스팅이 충분한 거리에다가 배를 놓았으니까 오늘은 사이즈 큰 녀석, 영수랑 저랑 한 3, 4수 이상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차 한잔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좀 어두워지고 조금 어두워져야 되겠네요. 볼라이 조금 어두워지면 약간 아주 작은 집어등 하나 켜놓고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를 잘 놔서 볼락은 여러분들에게 뭐 한 20 넘어가는 녀석들 매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봅시다. 영수야, 네? 배 잘 됐나? 네. 어땠노? 배 잘 됐네. 이 앞에 뭘 봤대? 간출려. 양쪽 간출려. 요 앞에 시커멓지? 요 주위를 다 몰리네. 요 주위를 노리면 무조건 뭐 한 20은 넘어가는 애들 잡는다고 잡을 수 있겠죠. 이제 올라 전공이자 전공 아닌가 또? 뭘 위에다 캐스팅을 하는 기가? 아니 주위도 파도 되는데 뭘 위에는 이제 빨리 안 가라앉히고 조금 절반만 가라앉히고 그러고는 뭘 주변에 숨어있던 애들이 감독님 발 좀 틀어줘. 물청소 또 착한 척 좀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면 우리가 착한 척 하지요. 원래 청소는 영수 담당인데 오늘 우리 영수가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형빨인 제가 감독님 사실은 제가 미끄러워서 이 그릴을 우리 저희들이 그릴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릴에 기름기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 오늘 낮에 선상 갔다 왔잖아요. 선상 갔다 오면 그릴 바닥에 이렇게 있는 녀석들 밟히고 밟히고 해서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깨끗이 씻고 자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우 영수가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제가 뭐 제가 하죠. 하면 되지.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 이건 뭔데? 뭐요? 아니 잠깐만. 이건 뭔데? 이기려고 볼락 잡는다고요? 이건 아니잖아 진짜. 이걸 어디 놨습니까? 뭐야? 이 깃털 달린 거. 그건 뭔데? 볼락 아니다. 볼락이다. 아, 볼락 하려고 하면 이거 요렇게 그냥 해야지, 유로로. 이것도 또 지뢰를 꼽아야. 안 꼽나? 와. 이 그냥 던지 보이. 이거 볼락 루어 아이가? 볼락 루어 아닌데, 그거, 저거 민물 그거 송어 잡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 외국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어? 두 개에 4,500달인데 와야노 진짜. 어? 저희가 챙김 찔러야 되는데 내가 챙김 뺐지? 네. 못해 뺐는데 임마 웃긴 놈이네. 누가 먼저 잡는가 딱밤 때리게 됐나? 별건데 정기 해야 저 해가 져야 될 것 같아. 지금 딱 해창이 좋은데. 지금 제일 핫한 시간인데. 고등어? 큰일 났다.
고등어 올라왔어요. 큰일 났어요. 고등어 보면 볼락이 없어요. 안 물어요. 예, 지금 이 볼락도 피딩을 봐야 되는데, 현재 고등어가 들어왔어요. 어둠이 좀 더 내려야 고등어가 좀 빠질 건데, 방금 영수가 또 고등어를 한 마리 올리네요. 와, 고등어 해로운데. 네, 이제 어둠이 내리고, 집어넣어 캐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던지고, 캐스팅하고, 감고, 캐스팅하고, 감고 해서, 대상을 꼭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야, 열심히 해라! 왔다. 왔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감독님.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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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등대가 예뻐서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핏 입질이 와버리네. 뭘 잡았어요? 바닥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왔어요. 왔는데 뭘 잡았어? 사이즈가. 오. 감독님 바닥에 냈죠? 여기 볼락 보세요. 사이즈 얼마 됩니까? 사이즈 좋아. 오. 드디어 뭐, 대상으로 보여주시네요. 뭘 주위에서 받았는데, 뭘 주위에서 받고, 뭘 감았어요. 감아서 좀 기다렸다가 나올 때까지. 야, 사이즈 좋죠? 야, 크다. 한 22, 3. 오, 기분 좋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영수야, 이거 먹어. 따봉이가 먹어. 따봉. 그래.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볼락 사이즈 이렇다고요. 자, 부산 촌 애만건입니다. 이야. 부산 촌 애만건에 볼락. 영수야, 네. 그 바로 네 앞이다. 바로 네 앞에 있어, 거기. 그게 아니야. 거기서 조금 저기. 왼쪽으로 조금 더. 내가 하나 찾을게. 아, 입주 시원합니다. 어따, 와! 여기서, 여기. 그 등대를 보고 때려가지고. 와, 방금 카메라 들어갔습니까? 네. 벌떡 들리는 거요? 네. 와. 자, 이수째! 좋습니다. 야, 약 수심 한 1.5m에서 입질을 하네요. 그냥 몰 위에서 입질을 하는 것 같아요. 야. 후후! 자, 부산 거, 부산 촌에만 거, 자, 볼락 사이즈 한번 봅시다. 야. 샤라라라라라라. 자, 제가 한 마리 잡고 나면 어김없이 영수찌가 날라옵니다. 영수 다리 바꾸자. 그 아까 그 영수야 몰 있다 이거 몰. 그 몰 위에서 입질한다. 하면 거기 입질하고 바로 그냥 툭 뜯는다. 한 1.5m 정도에서 물은 거야. 얘는 한 20 정도. 아까 선장님한테 배운 실력으로 바로 뺐습니다, 선장님. 아이고. 왔다. 오! 아, 드디어 영수 형 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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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발 바로 앞에서 온다. 바로 앞에서. 봐봐. 우, 크네. 우. 와, 축하합니다. 와. 오. 오. 야, 내가 잡은 것보다 크나? 생긴 것보다 조금 더 크겠는데. 맞죠? 한번 내려보시죠, 형님. 사이즈 봐. 와. 야, 이제 슬슬 오는 것 같다. 오우, 사이즈 봐라. 아, 사이즈 좋습니다. 와, 한 25 되겠는데. 25 되겠다. 오. 아, 꼴락꼴락 하다가 못 잡을 줄 알았더니 한 마리 잡네요. 축하합니다. 와. 이 제대로 됐네. 꼴락. 꼴락. 전문 맞네.
실망할 뻔했다. 제 문이 안 좋아. 진짜 좋네. 어, 와, 좋다. 오늘 나온 거 중에 제일 크다, 그죠? 제일 큰 것 같네. 야, 오늘 조금 기대되네. 오래간만에 기대되네. 오래간만에. 아이고, 낚시 진짜 실망만. 감독님, 오늘 낮에 있잖아, 저희들. 네. 생됐어. 예. 와, 진짜 슬픈 거 알아요. 무조건 안 될 줄은 안 됐어요. 어? 갈 수밖에 없네. 참새가 방학가는 못 지나가고 갔다가 우리 그냥 왔어야 되는데. 그죠? 갔다 그냥 왔으면 진짜 멋진데. 어, 왔다. 오, 또 왔다. 오. 야. 오. 이제 실력 나오시네. 오. 오. 와, 아직은 내 자리 아니요. 그거 자꾸 내 자리에 던지가. 아이고, 이건 좀 산지 좀 낫네. 오. 한 1.5m 정도 맞죠? 아까 네. 그래도 네. 아, 거기서 스타뱅고 한 두 번 하니까 바로 가져가보죠. 자, 야간 볼락 낚시에서는 저희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루어, 루어로 하는 낚시도 있고 또 저 뒤에 조사님 하고 계시는 찌로 수심을 보니까 한 3m, 2.5m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뱅그리, 털트리 그러니까 외줄 원래 정석은 카드 6개 정도 이렇게 답니다. 6개 정도 달아서 하는데 그런 게 하는 것보다는 한 3개 많이 달면 4개 정도 해서 좀 그 수심이 깊은 곳 수심이 깊은 곳에서 또 하는 그런 야간 볼락 낚시가 있죠. 저희들이 이런저런 낚시를 다 진행을 하는데 뭐 조금 구별을 두자면 조금 연세 드신 분들 털테리 낚시 좋아라 하시고 그러니까 털테리 뱅그리 외줄 또 젊으신 조사님들 이렇게 루어 낚시 휙 이 소리 있죠. 이런 소리에 또 아기자기한 아주 약한 데서 볼 수 있는 손마 등등 이렇게 볼락 낚시가 진행이 되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지금 계절도 좋아요. 모기도 없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한번 찾아주시면 손맛들 다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와 오늘 내가 막 이거 여기저기서 방금 우리 아우 영수가 그러니까 쌍이트 3히트다 3히트 원캐스팅이 바로 원캐스팅이 바로 옵니다. 원캐스팅 와우 잘하는데 역시 살아있네. 저희가 인터뷰만 하면 고기가 오네요. 내 자리 침범 내가 지가 다 잡아버려 또 와 먹어 또 억슬 크다 우와 먹어 우와 이거야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우와 이 뭐야 우와 은수씨 전화기 좀 주시오. 제일 크다 와 30 안 되나 30 되겠는데 해볼까 30 주문 안 돼 말을 까지 말고 니 언제부터 형한테 언제부터 니 형한테 말라노 흥분해가지고 볼락 30cm 잡으니까 바로 말라버리네 와 이거 공격이 올 때 아까는 입티 나와 있더만요. 일단 카메라에 한번 비춰주십시오. 조금만 앞으로 오셔서. 아까 입티 나와 있더만요. 아니 인터뷰만 하면 거기, 뒤에서 야. 거기 큰 거 잡은 사람 장땡이지. 야. 뭐라노? 뭐라니? 방금 뭐랬노? 고기 뭐라고? 야 이 거의 뭐 능선급이다 진짜. 감독님 뭐라대? 고기 뭐라고? 아니 능선고 뭐. 비밀입니다 비밀.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27. 아, 그 정도 되겠다. 28, 28.5. 와, 28. 28. 28. 28 나오네. 28. 역시 전화기. 와. 이 전화기 니가. 와, 손정수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와, 네 생일 그래. 네 기념 사진 빨리 나가. 이걸로 네 생애까지 나옵니까? 삼자도 잡았는데 뭐라노? 삼자도 잡는 사람한테 네 생애 뭐? 아니 뭐라노? 삼자? 손뱅이? 털테리 날씨도 나름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큰 손맛은 없죠.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낚시고 또 아주 헤비한 장비로 하는 것이고 이거 루어 낚시 이것도 굉장히 재밌고 또 나름 서로 간에 어떤 다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개인 취향에 맞는 장비 구매하시고 오셔서 방금 사이즈 봤죠? 우리 영수가 잡은 거 한 30 가까이 됩니다. 27인가 뭐 올라오고 27 여러분 보기 힘듭니다.
고라니 27 잘 없어요. 여기 처음에 만 꺼내 지금 4월, 5월, 5월 말 정도까지 계속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전에 4월, 5월, 6월까지도 나온대요. 6월에는 조금 사이드는 떨어지고 마리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오셔서 아기자기한 손마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와. 형님, 이 급한 바쁜 시간에 뭐 하십니까? 아, 이거 줄이 꼬여가지고요. 원줄이 엉켜가지고 이거 저 볼라고 한 번씩 하다 보면 베이터리들처럼 백러시가 나서 줄이 약하다 보니까 한번 엉키면은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예 잘라내고 중간에 지금 직결로 연결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노안이야. 안 보이다. 오, 사이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손마. 아기자기한 이 손마. 얘는 아닙니다. 얘는 아닙니다. 영수 크다 합니다. 영수야, 진짜 큰 거 잡았다. 노래미. 왔습니까? 왔습니다. 입질이 아주 시원합니다. 와. 후후. 야, 정말 좋습니다. 입질 굉장히 시원합니다. 볼락 사이즈 보십시오. 빨리 해야겠습니다. 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 볼락. 진짜 이 볼락 이거, 아, 오래간만에 이제 사이즈 큰 녀석. 진짜 내가 구경도 해본다, 야. 거의 뭐 얘도 뭐 한 20, 한 2, 3. 물칸이 차겠다. 물칸이 차겠어. 지금 조류가 저희들이 지금 들물 시간을 맞춰서 왔는데 조류가 지금 오늘 조금이에요. 조금이니까 지금 조류가 일정하게 가지 않아요. 들물 조류 쪽으로 저 앞쪽에 간철류가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만 가주면 형량없이 시원한 입질이 옵니다. 오는데 조류가 또 배 밑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또 조류가 저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원하게 입질이 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 볼락농어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오늘 제가 조금 읽을 수 있겠네요. 손맛도 굉장합니다. 제가 지금 장비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좀 강한 데를 사용하는데도 손맛이 이래 좋은데 아까 영수가 설명한 그런 볼락 전용대 낭창낭창거리는 데를 말하겠죠. 그런 데를 사용하면 정말 손맛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낚시 현재 저희들 9시까지 진행합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낚시해서 충분한 손맛 봤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뭐 배가 손님을 모시고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 촬영차 나왔기 때문에 철수를 결정합니다. 오늘 물때가 조금 사실은 약해서 조류가 일정하게 가지 않고 이 다리가 들물 포인트인데 지금 뭐 들물 날물 없이 물이 좌우로 움직이고 지금 현재로서도 좌측으로만 물이 가주면 또 봅니다. 유보하는데 뭐 큰 마리수는 내지는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오늘 방송을 마감을 합니다. 저와 같이 방송을 하는 영수는 오늘 사실은 조금 몸살기가 있어요. 몸살기가 있어서 지금 낚시를 도저히 진행을 못하겠다고 회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습니다. 영수 없이 저 혼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파워피싱은 여러 장르의 생활낚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저나 영수나 선장님이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생활낚시에 관한 모든 것, 모든 낚시를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밤낚시든 낮낚시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파워피싱 이동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싱 TV.